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문지선입니다. A day goes by. I'm hoping. 오늘은 척추와 골반에 탄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머리 무릎 대기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처음 자세는 두 다리를 앞으로 뻗으신 상태에서요. 오른쪽 다리를 안쪽 허벅지에 대줍니다. 척추를 바르게 펴신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머리 위로 손끝을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가슴을 무릎 가까이 가져다 대줍니다. 이마가 정강이 가까이 가셨을 때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어주시고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이때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발꿈치를 바깥으로 밀어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아랫등부터 부드럽게 올라와 주시고요. 햄스트링이 짧으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수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다리를 안쪽 가지고 오셔서 수건을 발바닥 안쪽에 걸어줍니다. 팽팽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깨를 낮춰주시고요.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의 긴장을 낮추고 호흡을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아랫등부터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꾸준히 잘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몸통 비틀어 머리 무릎 대기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상 요가 강사 문지선이었습니다.